글로벌 주식 속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정나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연구원님 오늘 알아볼 종목이 엔비디아예요. 네. 사실 요즘 미국 주식을 보다 보면은 아니 이렇게 잘 오를 수가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엔비디아도 뭐 꾸준히 상승 추세를 밟아오긴 했지만 최근 한 달 사이가 정말 가파르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왜 오르는 걸까요? 일단 엔비디아가 지난 2월 14일에 네. 호우 실적을 발표한 것이 큰 영향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 전에는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주가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고 왜 그러면 다시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네. 하죠. 알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블룸버그의 투자 의견 컨센서스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매수 의견이 얼마나 많을까요? 네, 무려 75%, 즉 3분의 4 정도의 이제 전문가들이 매수 추천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보면 매수 의견이 75%, 보유가 18%, 반면에 매도도 조금 있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까요? 네, 먼저 살펴보실 부분이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인데요. 사실 엔비디아가 이제 최근에 300달러를 돌파했지만 2018년에 이미 200달러 후반까지 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가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뭐 관련 반도체 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한창 높았지만 갑자기 관련해서 이제 재고 증가가 일어나고 또 성장성이 악화되었다는 발표로 주가가 무려 56%나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다시 여전히 엔비디아의 성장 모멘텀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상승을 했고 또 이제 2020년 올해 들어서 성장성이 다시 회복이 됐고 이것이 이제 실적으로 가시화됐다는 실적 발표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차트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볼 텐데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함께 회복을 했어요. 네,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한 실적 발표를 좀 보면 2020 회계연도 4분기에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31.1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약 5% 상회했고 EPS는 1.5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6%나 성장을 했습니다. 전 부문 매출 성장률이 개선이 된 가운데 그 중에서도 회사 매출 비중이 큰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 부문의 고성장세가 실적 호조를 견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게이밍 부분에서 GeForce GPU와 게이밍 플랫폼인 SoC 판매 호조로 게이밍 매출이 56%나 성장을 했고요. 또 하이퍼스케일 업체들의 훈련, 출연용 AI 제품 수요, 그리고 산업용 고성능 컴퓨팅 증가에 힘입어서 데이터 센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면서 분기 매출로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매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 사실 뭐 엔비디아가 최근에는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았지만 앞서서도 우리 연구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흐름을 두고 보면은 그때 샀을 걸.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드실 텐데 근데 또 이렇게 달라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엔비디아의 성장 모멘텀이 지속 유효하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있는데요. 성장 모멘텀이 실적으로 가시화될 경우에 주가도 긍정적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부문별로 좀 보면 게이밍 부분에서는 중장기 안정적 매출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데이터 센터 부문은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그 네. 외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율주행 부문의 성장 전망 역시 긍정적입니다.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 성장이 긍정적이다. 사실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이슈 중에서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에 있어서도 정말 큰 수혜가 예상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게 좀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네요. 네, 실제로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 상으로 볼 때 회사의 실적이 2021 회계연도에 매출이 22%, EPS가 6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다음 해에도 매출과 EPS가 각각 15%, 18%로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양호한 실적이 집계가 되는 만큼,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300%, 아, 300%가 아니고 300%를 넘어서는데,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어떤 쪽에 있어서 가장 큰 기대를 하면 좋을지를 본다면, 사실 지금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예전에 한번 확 올랐을 때가 비트코인이었잖아요. 네. 그때 정말 사양이 높은 컴퓨터가 필요해서 엔비디아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 최근에도 다시금 좀 이러한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 때문은 아니고 이제 회사가 원래 잘하던 부분이 잘하고 또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회사 매출의 51%를 차지하는 게이밍 부분에서 안정적 매출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엔비디아의 GTX 시리즈가 있는데 이제 딥러닝에 특화되어서 더 생생한 이미지 경험을 제공하는 RTX 시리즈가 2018년에 첫 공개되었는데요. 이를 적용한 게임들이 확대되는 가운데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RTX 효과가 들어갔을 때 게임 화면이 굉장히 생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이제 이뿐만 아니라 회사가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인 GeForce Now에 대해서 적용 환경이나 국가, 지원 게임 등을 확대하면서 게이밍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요런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화면 같은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좀 사양이 높은 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네. 앞으로 이런 관련된 규모도 굉장히 많이 늘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AI나 아니면 고성능 컴퓨팅, 뭐 AI 컴퓨팅, 또 뭐 엣지 컴퓨팅 등이 예시로 들어지고 있는데요. 보면은 고성능 컴퓨팅 시장 규모가 5년간 약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데이터 센터 부문이 성장 견인 효과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부문의 매출 비중은 2015 회계년도 기준으로 6.8%에서 2020 회계년도에는 27.3%까지 확대되었는데요. 다만 매출 성장세가 2019년도 2분기에 이후에 둔화되어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분기 실적에서 성장세가 다시 올라선 모습을 보였고, 또 데이터 센터 투자 감소 요인이었던 무역 분쟁이나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완화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덕분에 데이터 센터 부문의 고성장세가 제기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고성장세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엔비디아. 그럼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그런 AI를 적용한 업체들을 잠깐 보자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기업만 몇 개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현재 엔비디아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AI를 적용한 업체들을 보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스냅이나 뭐 텐센트, 트위터, 링크드인 등으로 다양하고요. 또 엔비디아의 머신러닝을 적용한 클라우드들도 가장 대표적인 세 개죠. AWS, 구글의 클라우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기업에 관련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좀 가졌던 그런 분야라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실적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화면은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네, 앞서서 이제 자율주행 부문이 앞으로 이제 신성장 모멘텀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사는 부품이나 1차 공급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완성차, 제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까지 협업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이렇게 폭넓어진 생태계를 바탕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지금 일단 주가가 계속해서 단기간의 상승, 그리고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실적의 확대, 이에 따른 시장에서의 주가의 움직임도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엔비디아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정나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